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무버,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장마감 직전에 현대차와 기아가 정말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얘는 미중 간의 갈등의 영향이다. 그 미중 간의 갈등이 이번에는 전기차에 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이 우선 이 중국에 먼저 칼을 빼들었죠. 관세 장벽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여러 섹터 가운데 전기차로 그 관세를 조정한 건데요. 이 가운데 살펴보시면 전기차는 100% 인상 관세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역시나 좀 큰 폭으로 관세를 올린 상황인데요. 뭐 많으면 최대 4배까지 올린 상황 속에서 이런 관세 조치를 8월 1일에 좀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제도 추가적으로 내놓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전기차 시장, 특히나 중국 전기차에 정말 큰 칼을 빼들은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도 맞불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서 이 외제차의 임시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두 국가 간의 갈등이 정말 강력하게 가시화된 상황인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는 수혜를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로 펼쳐가면서 이 전반적인 관세 장벽이 올라가게 되진 않을지 우려감이 동시에 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수혜 가능성도 있다. 라는 의견은 일각에서 나오고 있죠. 예,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차에 비해서는 그 고정비 부담이 좀 적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현대차와 기아의 중국 판매가 이 다른 글로벌 판매 내에서도 5% 비중 좀 상당히 적은 비중에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일본이나 미국, 독일 업체들이 중국 판매 비중 30% 넘는 것에 비교해서 이 고정비 부담은 좀 적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이 미국과 같이 이 중국의 배터리 기업에 특히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우리 시장 안에서 배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뭐 풍선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지금 뭐 배터리나 이런 관련된 부품에도 관세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좀 피해를 받게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중국이 미국 시장에서 좀 막히게 돼서 이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중동에서 강력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시장 안에서 우리 시장의 비중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보이고 있고 이 미국에 이어서 만약에 유럽도 좀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 자국 우선주의 조치를 치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유럽 시장 안에서 위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좀 그 흐름을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 안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희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의 핵심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화장품의 인기는 이제 그칠 줄 모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윤혜림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말 그대로 마켓 무버거든요. 지금 두 달 내내 화장품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달에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화장품이 지금 전반적으로 수출 증가 그리고 실적 기반 네. 추세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하는 섹터는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입점에 있는 엘프 뷰티도 한 19%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 중저가 화장품이 글로벌 수요가 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가 또 수혜가 되면서 이제 이 부분도 다시 또 화장품에 대한 또 다른 기대감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항상 뭐 오늘은 이 종목이 오르면 내일은 이 종목이 오르고 항상 수급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정말 소위 말해서 어떤 화장품 종목을 사도 좀 다 오르는 형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장주들을 먼저 다뤄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급부상한 대장주가 실리콘2죠. 네. 그래서 이제 1분기 뭐 깜짝 실적으로 인해서 많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제 이 1분기 깜짝 실적을 이후로 이제 연간 실적이 좀 우상향을 그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리콘2의 장점이 다양한 브랜드를 이제 다양한 국가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소비가 성수기가 하반기이기 때문에 더 좀 실적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부터 아누아, 믹순 이런 라운드랩의 제품도 대행을 시작을 했고 또 미주와 유럽 법인 매출이 상승을 주도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해외 법인 매출이 지금 초기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개척해 나가야 할 시장도 많아서 여전히 성장력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롭게 국부상한도 대장이 우리 앞에 반 소장님이 얘기해 주신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선크림이죠. 그래서 이제 또 K 선크림이 이제 시장을 선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이런 화장품 규제에 대한 법을 시행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이제 FDA의 허가를 받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제 내년부터 ODM 사업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00억 이상의 규모를 투자할 거라고 하고 있어서 일단 화장품 전반적인 섹터 흐름을 볼 때는 대장주를 봐야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앵커님도 그래서 탑픽은 항상 뭐예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네. 저는 작년부터 탑픽이 항상 아이패밀리 SC였습니다. 뭐 제가 잘 쓰기도 하고 뭐 여성분들이 많이 쓰기도 하고 그죠. 지금 워낙 미국 매출에 초점이 가 있는데 아이패밀리 SC는 뭐 일본 그리고 국내 동남아 등등 뭐 미국까지 포함해서 점점 더 확장하고 있는 조용히 확장하고 있는 브랜드라서 아이패밀리 SC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서는 뭐 선크림을 얘기했다면 아이패밀리 SC는 색조 중에도 이제 립 틴트 비중이 한 45% 매출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뭐 팝업 행사나 이런 콜라보 행사들도 잘 하고 있고 이런 신제품들도 앞으로도 출시 예정에 있어서 보통 한 번 이 브랜드의 제품을 쓰신 분들은 이제 이탈이 없을 정도로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오직 그 제품력만으로 또 이제 실적이 개선하는 기업이라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쪽을 굉장히 길게 짚어주셨는데 특히나 좀 탑픽 종목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놓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조정이 왔을 때는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제 쉽게 요새는 조정이 안 오니까 요즘은 화장품은 조정 시 매수보다는 음봉 시 매수로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네. 지속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현명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사실 화장품은 참 잡기가 좀 애매한 것도 있는 게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화장품이 없다면 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소외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됐을 때 그때 매수 기회를 노려보자.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사실 실적 대장주인 실리콘2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선크림 대장주죠. 선진 뷰티 사이언스 그리고 색조 쪽에서의 또 다른 강자 아이패밀리 SC까지 함께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SMCNC입니다. 반조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갑분 SMCNC? 약간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의기업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거를 한 번씩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 이렇게 흔들릴 때 아무것도 반응을 안 한다면 두 가지 측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완전히 소외됐거나 기대감이 남아있거나. 그래서 SMCNC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거시적인 내용들이나 외부 그 변수에 대한 내용들은 그렇게 있진 않을 겁니다. 산업적인 부분들은 있지 않을 것 같고 그 내부에 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콘텐츠 제작 그리고 광고업을 영위를 하는데 내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되게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따른 기대감은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실적적인 모멘텀도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SMCNC 그러니까 SM이 그 동사에 대한 그 동사와 키이스트 매각을 하려고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슈 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뭐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심지어 지난 10일 때 매각 주관사를 선정을 위한 그 입찰 제한 요청서 그러니까 RFP라고 하거든요. 이 RFP를 회계법인에 발송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좀 본격적인 내용들이 구체화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각설의 경우에는 동사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왜 그러냐면
SM 쪽에서 최근에 이제 갤럭시와 SM 지분 전략을 좀 매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SM 쪽에서는 지금 뭐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조 변화가 좀 일어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적인 부분들을 좀 뭔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매각을 좀 진행을 하려고 했던 SM, CNC든 키스트든 그 관련된 기업들이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통위로부터 매각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것도 그 보여지는데 심지어 이제 카카오도 좀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선택과 집중이든 뭐 떼어낼 것들은 떼어내고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각 이슈를 살펴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는 SMCNC의 경우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수급적인 형태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달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형태도 긍정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1년간 조정받다가 올라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5월 들어서 지금 추세가 전향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아래 구간에 그 두터운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만 좀 잘 마무리가 되고 이슈만 나오게 된다 한다면 적어도 2,800원까지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보다 약 30% 업사이드를 보고 계십니다. 특히나 반정희 소장님께서는 최근에 이상 엔지니어링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거의 상한가쯤 도달한 상황이거든요. 그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약간 변방에 있는 기업을 가지고 오셨네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좀 오래 쉬어간 기업들이 그만큼 또 힘이 좋습니다. SMCNC도 그런 측면에서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다음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엔터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래 쉬어가기도 했고 최근에 또 중국향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엔터 쪽을 가지고 오셨네요. 우리 윤 대표님께서는. 네, 오늘 좀 비슷한 의견인 그러니까 두 분이 것 같아요. 잘 통하셨네요. 네, 한한은행 뭐 해제 기대감도 있고 이제 2분기부터 실적 개선 전망도 있고 특히 이제 저는 조금 이번 주에 코스닥이 조금 상승 흐름이 나와서 코스닥에서도 이제 차별화 장세이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나 그리고 최근에 어제부터 수급이 들어온 엔터 쪽이 앞으로 쭉 상승하는지를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측면으로도 엔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SM, JYP, 하이브가 있는데 지금 가장 선호한 거는 SM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앞에서 흐름이랑 비슷해요. SM, CNC 네, 막 만나보고 왔고. 네, 최근 이제 카카오 엔터가 공동대표를 선임하고 이제 조직을 개편 중에 있기에 사실 이제 작년에 한참 이 엔터즈의 주가가 좋을 때 SM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슈로 조금 약간 물이 흐려졌다라고 그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 악재가 해소됐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번 달에 에스파가 선공개된 그 정규 앨범의 슈퍼노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도 네. 지금 계속 듣고 오는데 네, 주요 음원 차트 이제 1위를 차지하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실제 이제 정규 앨범에 대한 좀 기대 감으로 사실 선반영이 돼서 주가가 어제 좀 크게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에는 에스파, 뭐 6월에는 라이즈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엔터주 탑픽은 좀 SM을 추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하이브는 소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뒤로 물러나 있고 JYP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이런 엔터사에 비해서 지금 당장 돈을 이렇게 불러들일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JYP는 내가 조금 진득하게 좀 저렴한 가격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JYP를 접근 그리고 엔터주에서 좀 빨리 달리는 말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SM을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YG는 어떻게 보시나요? YG가 빠졌네요. YG도 이제 네, 이 3, 4를 생각하니까 이제는 좀 바뀌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뭐 JYP도 모멘텀이 없는 것처럼 사실 YG도 뭐 최근 모멘텀이라고 하면 신인 걸그룹이 있겠지만 아직 그 정도의 파워는 아니기 때문에 좀 안전 마진을 가져가는 기업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도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서서는 반정희 소장께서는 SMCNC 그리고 윤 대표님께서는 엔터주 가운데서 빠르게 뭔가 상승 탄력을 보고 싶다면은 SM 보자. 그리고 장기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JYP 엔터 보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정희 소장 그리고 윤혜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